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요. 샬롬 이렇게 하세요. 예, 샬롬, 예, 샬롬. 예, 샬롬이 평강이란 뜻인데 이 보면 우리 최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감기 요즘 독감주의보가 내렸대요. 근데 여러분 감기를 조심한다고 여러분이 감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벌써 누군가 알지 못하게 감기균을 갖고 숨쉴 때마다 감기균 뿌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기균 뿌리고 창궐하더라도 내가 그 감기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감기균은 원래 안 보여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는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미리 지레 겁먹지 말고 맛난 건 맛있게 잡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씩씩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보고도 신나는 보고로 시작이 돼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데반 뽑았잖아요. 스데반 뭐 하라고 뽑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식사 때문에 문제되는 거를 잘 다루도록 뽑았죠.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스데반은 그 앞에 말씀의 그 스데반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원래 조건이 이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인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논쟁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어요.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항상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말씀이 증명되는 이 사건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신납니다. 지금 생각지 못한 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뽑은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놀랍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말씀대로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 사람들 가운데 막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사도행전 보아왔던 역동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엔 되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언할 때 어떻게 큰 무리들이 돌아와 주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든지 혹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채찍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기에 합당하다 여김을 받든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될 때 큰 무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때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제는 앞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한 만 명쯤 돌아왔더라 혹은 폭발했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국면으로 진행됩니다. 이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 1절까지가 스데반의 사건인데 스데반의 사건은 어떻게 종지부가 지어지냐면 스데반이 죽고 그 뒤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주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 교회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사건으로 끝이 나요. 우리 생각지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를 가만히 보면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새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 복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 충만해진 예루살렘의 이 충만해진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이 천지 사방으로 폭발하는가 하는 그 폭발하는 게 지금 이 6장, 7장, 8장에 이르러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렇게 폭발할 줄 몰랐죠. 그 방법이 핍박일 줄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라는 그 스테이지, 그 챕터를 이제 정리하시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가는 그 다음 무브먼트로 지금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역사의 진전이 일어나는데 이 중요한 역사의 진전이 일어나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 역사의 진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중요한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하든지 당연히 요한 사도가 해야 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죠?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하는 사람, 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 뭔가 중요할 때 너 이름을 말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알아줄 때 우리는 성공한 거로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이 복음이 폭발하는 그 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아주 그 핵심이 되는 인물, 초점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누구를 드러내냐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스데반을 쓰신다. 그죠? 신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신나는 일 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권능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그 신나는 일로 폭발하기를 다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은 이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는 생각지않은 역설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는 사람을 스데반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님 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무명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 10장에 70명 혹은 72명 그 번역본에 따라 조금 다른데 예수님이 그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보내세요. 근데 이름을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무명 제자예요. 여러분과 저같이 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예수님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니네들 보내는 걸 말이야. 야, 이거 진짜 어린 양을 저 이랬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니네 가면 고생할 거야, 니네 가면 끌려갈 거야, 니네 가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거절당할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니네 거절하는 사람들은 나를 거절한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생할 거야. 이런 이제 격려 막 하시면서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가 말이에요. 갔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이제 증언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증언했는데 귀신들이 막 벌벌 떨면서 자기들 말에 순종하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라는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들도 순종하더이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0장인데요. 1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했던 일을 인정해 주세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기뻐요?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이게
저도 이 생각할 때마다 그냥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우즈벡에 있을 때 그러면 그때 기도해가지고 낫던 기억, 옛날에 내가 할 때는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벌떡 일어난 그 기억이 나고 간증할 때 그런 거 간증하지,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이거 간증 안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그런 거를 기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알아. 그런데 그런 일 기뻐하기 전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해된 게 그렇게 오래된 때는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들고 제가 얼마나 못 됐는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이해가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자매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매님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매님 이름이, 제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기본으로 알아가지고 말이죠. 일단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 하면 이거 일단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사형리가 딱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이 사형리 했기 때문에 이 사형리에서 복음을 영접하는 게 일단 기본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일단 됐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교회된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는 그 중요한 기뻐, 매일 기뻐해야 되는 것은 말이죠, 이 일의 일,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니. 저는 스데반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일을 날마다 기뻐하고 그 일을 어제 기뻐했듯이 오늘 기뻐했고, 오늘 기뻐한 그들이 내일 변함없이 기뻐하면서 그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증언하려고 그저 신실했는데, 그 증언하려고 신실한 그들의 증언,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을 아주 특별한 영웅으로 만들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아주 특별한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스데반을 아주 특별한 영웅으로 만들면 우리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스데반과 같이 못 살 거라고 우리는 미리 결정해요. 난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의 신분을 스데반의 신분이 누구였을까? 지금 보면 스데반은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 보니까 스데반은 지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논쟁하는 것처럼 그들 가르쳤어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무슨 디아코니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를 돌보는, 돌보는 그런 일을 맡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역할, 그 사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제가 그러면 처음 뽑은 일곱 명의 정체성이 뭔가를 놓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교회 전승은 이 초대교회 일곱 명을 이제 일곱 집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본문에는 일곱 집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디아코너스라는 말은 사도행전엔 증언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본문에 보면 열두 사도가 6장 1절에 보면 자기 과부들이 매일에
구제에서 빠진다 할 때가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다 할 때 그 접대한다가 디아코네오라는 그 섬긴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이 집사라고 번역된 디칸스라고 번역된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그릭 말에서 온 건데 이게 보세요. 앞에가 시작이 비슷하죠. 그죠? 디아코네오, 디아코노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그죠? 이게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섬기다. 그 하나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현실에서 온 겁니다. 한 현실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디아코네오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저 요한복음 12장 문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때 이게 디아코네오입니다. 사람이 나를 디아코네오 하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호 디아코노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나 사람이 나를 디아코네오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이게 같은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성경에는 이런 게 많아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왕노릇 하다와 임금이 같은 어근에서 나와요. 이건 구약의 말레크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 섬기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는 곧 그 결과가 섬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이 디모데 전서 3장이나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집사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형성된 비교적 교회 후대에 구체적으로 형성된 어떤 직급과 특별한 이 직임같이 말씀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디아코노스라고 썼을 때는 내가 주님 하나님의 일꾼, servant, 내가 교회 일꾼, 내가 이 일을 하는 미니스터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예요? 사도 아니에요. 사도지만 자기를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 아래 집사가 있어요라고 이 계급적으로 생각한 건 우리가 잘못해서 교정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이 디아코노스,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반이 이 구제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을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좀 더 영적인 일을 하고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스테반은 나가서 지금 말씀을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평신도 설교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7장 전체가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중요하게 다루셨을까? 전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묵상을 좀 더 해봅니다. 지난주에 왜 이 일곱 사람을 세웠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위 이 할라파 사람들을 디아코니아 하는, 구제하는 일에 자꾸 빠지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일이라고 이번 주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로 백성,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됐는데 이 가족 안에는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돼 있는데 서로 간에 이게 좀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부딪히는 일이 생겼는데 마태복음 25장을 근거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임금이 돼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데 적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것, 적은 자가 줄였을 때 음식을 주지 않은 것,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은 것,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이런 아주 적은 자를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은 것이 죽게 행하지 않은 일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상황은 뭐냐면 할라파 과부들은 그저 음식을 못 먹고 음식에서 음식을 그 디아코니아 받는 거에서 그들이 배제됨에 따라 원망하는 거지만 사실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지도자가 야고보 사도였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쓴 편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에 보면 너희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보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히고 옷을 남루하게 입고 오는 사람 보면 저기 발치에 앉으라고 그런다. 너희들이 이렇게 차별하면 말이야 너희들이 정죄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형제여 가서 따뜻하게 하세요. 먹을 거 먹으세요. 라고 그를 실제로 돕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누락될 때 누가 위험해요?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위험했던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놈 하고 난 너하고 몰라 라고 판정받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라고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회학적인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위기를 중요하게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맡은 이 스데반이,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이 출신들이 보면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아람어가 자기 모국어가 아니고 헬라 말이든지 혹은 로마 사람들이 쓴 라틴 말이든지 이런 말, 그러니까 소위 말한 외국어가 자기 모국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다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공동체, 그러니까 늘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기 문화, 말이 편한 그냥 자다가 흔들어도 나오는 말로 하는 그런 회당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말을 쓰는 회당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스데반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헬라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쪽 사람들하고 더 잘 통했다는 거죠. 저는 이 스데반이 헬라 출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문제와 갈등이 어디서 터져나왔다? 같은 헬라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터져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가 선교한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내가 있던 환경에서 훅 떠나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 스데반의 정황을 보면 그가 익숙한, 그가 더 잘 아는, 그가 훨씬 삶을 투명하게 내비칠 수 있는 자기 삶의 공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직장에서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교회에 와서 나이스하게 봉사하기는 훨씬 쉬워요. 근데 직장은 지지급복구하고 내 삶이 다 노출돼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증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더 익숙한 그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가 복음을 증언했다는 걸 우리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을 못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야. 여기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어떻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는지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러분 7장에 보면 나옵니다.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저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그 7장의 그 설교
7장의 그 스데반의 증언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로 느끼는 건 뭐냐면 유장함이에요. 유장함. 유장하다는 그 표현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큰 강줄기가 아주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강화가 스데반의 강화에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7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갈 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다윗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파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바야흐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셨는가를 그냥 역사 전체를 꿰뚫어 보는 그런 장대함을 가지고 그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저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지으신 그때부터 지금 저 달려오는 그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완전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고요. 그 시작과 끝이 완전히 완전하고 또 완전하게 완성된 그 역사의 그 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하루 지지부 벗고 오늘 하루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거기에 그냥 슬펐다 말았다 엎치락 뒤치락 그럴 물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아 이게 아니지 라고 정신 차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요만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열어서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만 볼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여러분 다음번에 저 성경 오시기 전까지 이 7장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성령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말이죠. 아멘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13절에 보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이 성전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나사렛 예수가 그 어떻게 이 성전의 권위를 부정했냐면 이들이 전하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이들이 죽고 사는데 그 이들이 전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라고 말했고 그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를 흔들고 의심하는 거는 말이죠. 이게 이 사람들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게 가장 이게 최고의 사형에 합당한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당하여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기를 향해서 극형이 언도될 거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스데반이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스데반이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이 기가 막힌 그 대조입니다. 저는 요즘 이게 지금 법정 씬이에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법정 공방을 하는 건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는 사람? 증언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참된 증인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지금 6장부터 7장에 지나는 이 사건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스데반이 재판받고 고소당하고 거짓말로 참소당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거하고 이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해요. 이거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지금 이 스데반을 참소하고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 복음의 진전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유대의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지금 참된 증인과 거짓 증인이 부딪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사야 말씀 40장 이후에 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얼마나 우리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그 완강하게 아주 이 어떻게 찔러도 들어가지 않게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말씀하셨던 분이 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이름은 아는 것 같습니다 라고 꼼짝 못하게 인정하게 됐던 게 뭐죠? 참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꼼짝 못하는 뭐가 있었어요? 팩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참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고 한편은 저렇게 저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꾸짖고 모욕을 주는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그럴만한 사람들인가? 라고 질문할 때 이 사람 그렇게 그럴만한 사람들인가? 하고 말하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저자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즘에야 진짜로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나님, 네,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맞아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신 막대기가 저 할례받지 않은 우상신을 섬기는 저 더러운 갈대아인 바벨론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차라리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때려주시면 우리 맞겠는데요. 맞겠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 우리를 징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갈대아인들을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비로소 그가 그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서 그가 희망을 발견합니다. 자칫하면 말이죠. 지금 청문회 하겠다고 나서는 놈들이 사실은 더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저놈들이 지적하는 이 일들은 지금 정권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기회 삼아서 핑계 삼아서 저놈들이 나라를 뺏어가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말이죠. 우리가 악인을 통해서 폭로됐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조차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인정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정권도 잘못했고 이 정권 잘못한 거를 이 못된 놈들이 또 다시 이것을 핑계삼아 빼앗아가 그러면 혹시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때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가지고 있는 내 기득권과 내 삶의 환경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라고 나를 염려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누구도 쉽게 돌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혼란함 가운데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치하셨던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사실은 뉴욕에 그 이 비행기 테러가 생겼을 때
그 비행기 테러가 생겼던 그 일을 놓고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치하셨던 하나님의 그 징치하심이 오늘 이교도화된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거라고 제가 배웠던 구약학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군목 출신으로 거기 와서 공부하던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 혼란함 가운데 예할 일에 예하고 아니할 일에 아니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우리 7장 이후에 보겠지만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게 원수로 봤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왜 그랬을까?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고 구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지금 성전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신 거를 지금 스데반은 봤어요. 그리고 그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시작된 이 현실에서 보면 옛날 것은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청담동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갔거나 혹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여기 갔겠죠. 그러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야 돼요. 그 지하철을 탔어요. 그 지하철을 타고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저 청담역에 내려서 이 교회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지하철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지하철이 아무리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지하철이 아무리 난방이 되고 쾌적해도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내려야 돼. 왜? 여기 와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약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보여주신 말씀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 시대 말이에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있으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이 새 시대 말이에요.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하나의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이 새 세상이 열린 거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그들이 그러니까 저는 스데반이 불쌍하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스데반이 가졌던 이 놀라운 지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전망, 이게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이게 왜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까? 근데 저는 이거 같아요. 여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 그랬는데 천사와 같이 생긴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냥 천사와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이게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뜻인지 아니면 근데 저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걸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서서 계셨어요. 그걸 그 스데반이 바라봤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났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천사가 가진 이 앙겔로스라는 말의 이 첫 번째 의미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예요. 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언하기에 합당한 얼굴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가 진짜 100% 순전한 증언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얼굴 책임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그 제 패스포트에 뭐가 달려 있어요? 사진 달려 있죠? 근데 어디 사진이에요? 손 사진이요? 아니죠? 발 사진이요? 아니죠? 어디 달려 있어요? 얼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말이죠. 머리 대신 얼굴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세상에 증언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은 그가 메신저로서 합당한 얼굴을 마침내 지켜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책임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연습하셨어요. 어떻게? 교회가 지금 폭발했는데요. 처음에 폭발해서 막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 술 취했지? 아닙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고쳤어요. 고치고 나니까 또 폭발해요. 폭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너희들 그러면 죽어? 위협당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 이번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다가 그들이 마침내는 굉장한 채찍질을 당하는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 핍박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폭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문제도 주시고 필요도 주시고 이 사도들을 어렵게 하시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꽉 누르실 때 말이죠. 불순물들을 짜내는 것 같이 정연하는 것 같은 이게 확 올라갔다가 거품이 생기면 확. 근데 이게 여러분 저 핵폭발이 일어날 때요. 핵폭발이 일어날 때 이 핵물질을 만들 때는 훅 이렇게 됐다가 이게 임계 질량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거를 농축합니다. 이렇게 농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음 스테이지를 이 스테반을 향해서 하나님 농축하신 것 같아요. 이 스테반을 좀 봐.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운명을 놓고 스테반 이렇게 농축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농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 농축하신 스테반을 땅에다 깨뜨리시는데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 폭탄이 떠지는데 이 격발제체 이그나이터 발화가 되는 것처럼 이게 스테반은 우리 7장 마지막에 다시 보겠죠. 길게 안 살았습니다. 스테반 그렇게 충만한, 그렇게 준비가 잘 된, 그렇게 everything이 갖춰진 그가 이 사역자로 뽑혀가지고 얼마 안 섬겼어요. 얼마 못 섬겼어요. 그가 은혜 충만했고 기사와 큰 이적이 일어났더라 라는 한 요약과 함께 그는 설교 한 편을 길게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그렇게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지 않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가 폭발하는 촉발자로 그 첫 시작으로 스테반을 교회의 첫 순교자로 삼으신 거죠. 인생의 길고 짧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그 고민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신실할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성령에 따라 예 할 일에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폭발일 수도 있고요, 스테반처럼 꺾이는 것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진실한 증인의 얼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스테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이 역사를 꿰뚫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는 확정된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그렇게 신실하게 증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로 그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 삶의 형편에서 각각 보내진 그곳에서 주님을 따라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을 거라고 했고 그렇게 나를 섬기는 사람을 아버지가 귀히 여기실 거라 했는데 하나님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되고 딸 된 것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한 것 인정하는 참되고 신실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